22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식민지는 뭐 주권이 없잖아요. 식민지의 식민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세금 로마에 다 갖다 바치죠. 모든 그것을 로마에서 좌지우지하니까 이 백성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무척이나 못마땅하고 정말 이제 로마에 세금 바치는 데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막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주 민감한 질문에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로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바치지 말아야 된다 할까요? 바쳐야 된다고 하면은 누가 야단이 나겠습니까?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폭동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우리가 백성들의 여론을 들끓게 하는 대답이 될 것이고, 바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로마 정부를 건드려서 반역죄, 저 사람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또 휘몰아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당장 쇠고랑을 찰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고민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차원을 넘어선, 이제 예수님이 질문한 사람한테 동전을 꺼내라 그래요. 그 동전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러죠. 애굽의 황제를 바로라 하는 것처럼 가이사라는 건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그림이 그린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에요. 그걸 꺼내보라고, 이게 누구 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걸 꺼낸 사람이 질문을 한 사람이 도리어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이 동전이 누구 거냐면 누구 거라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이사의 것이라고 누가 먼저 말했어요? 아니,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먼저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가이사의 것이라고 먼저 말안 했어요.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라? 이제, 그러면 이거는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말 내가 먼저 안한 거죠. 그러니까는 뒤집어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먼저 한 말을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지혜롭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제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권위자고 전문가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질문이 뭐냐면은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거 아까 읽은 것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니요, 3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이거는 되게 대답하기가 또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을 항목을 세봤더니 613개래요. 근데 이분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초점이 있죠? 되게 중시하죠? 근데 613개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요한 율법, 중요하지 않는 율법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그게 탁 잘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게 논쟁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어느 게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이쪽에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들이 시비를 걸 거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아주 시비거리가 되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누가 이 얘기 했다 하면 붙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아까 37절 읽었죠? 38절로 4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딱 요약을 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니까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의 강령이다, 대계명이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진짜 이게요 가장 핵심적인 요약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도 보시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할 줄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가지고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정말 이 전체 성경을 한마디로 확 줄여가지고 완전히 요점 정리를 해서 이것이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율법의 계명 중을 계명을 두 개로, 첫째는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요한 1서 5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어떤 사건이죠? 십자가의 사건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값없이 무조건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집사님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함께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모르고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니 그것이 너무 감격하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때는 이 사랑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하면은 예수님이 아 이게 십자가지, 어디나 저 십자가 있더라, 네, 건물 위에도 있고 어디 가나 나무로 붙어 있고 이 정도입니까? 어떠세요? 십자가 하면은 가슴이 간격이 있습니까? 무감각 하면은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기독교의 기본이 십자가인데 신앙은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하는 건데 그 십자가가 무감각하면 우리는 뭔가 병이 들어있는 거죠. 병이 들은 자는 나중에 병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죠.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간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 바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이 친히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그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들 느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보답을 하는 것이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강남의 아주 부잣집에 한의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 범인을 잡고 봤더니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왜 죽였느냐. 아버지가 구두쇠라서 용돈을 적게 준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 받으려고. 이런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폐륜하죠. 인간의 도리를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 없는, 사람도 아닌, 예, 인륜을 저버린 자식이에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부자라서 나한테 줄 게 많아야지 부모로서 대접하는 거 아니지요. 부모는 나를 낳으시고 어떻거나 잘 키웠건 못 키웠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뭐로 양육하셨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잘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께서 무뚝뚝 하셔서 제가 사랑의 표현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거 어떤 감정인지 느끼지를 못하고 그걸 표현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표현은 못했지만 그 부모의 마음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이에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뭘 표현해야 되죠? 사랑이에요. 부모가 부자건 잘났건 못났건 가진 게 많건 어떻건 나는 그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있는 사랑이 매개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한테 많이 돈 많이 주지 않는 부모는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배은망덕하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셔야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 제목,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운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매몰차게 끊어버리고 괴를 끊고 신앙을 버리고 돌아가는 이 자녀는 부모를 버리는 폐륜아와 마찬가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받아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받은 사랑,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받았기에 다시 그 사랑 돌려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랑? 내가 언제 받았어? 내가 돌려줄 사랑이 어디 있어? 나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도 안 해주셨잖아.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죠. 마음은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감정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죠? 근데 목숨을 다해요. 어느 정도 대충 하래요? 목숨을 다해야 하래요. 생명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야 하라는 거죠. 나의 인생을 다 부어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다해요? 뜻을 다해요. 마음은 생각이고 감정이지만 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뜻, 의지로, 행동으로, 표현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게 좀 어색해요. 집에서도. 예, 부부간에도 사랑한단 말 잘 안 하죠. 예, 보통 이제 남편 집에 와서 마누라가 되게 부인이 되게 고생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따뜻한 말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근데 입이 안 떨어져. 그래서 그러죠. 밥 묻나? 그러면 아내가 그래요. 아, 내가 좋아서 밥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니까는, 그러죠. 그런 말 꼭 해야 한다는. 그냥 맛있게 먹으라.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조심해라, 이런 소리는 못하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게 참 어색한 우리지만 우리는 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고 이웃에게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게 된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경 공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행위의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사랑이 샘솟듯이, 왜냐하면 우리에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사랑을 퍼부어주셨어요. 폭포수가 우리에게 쏟아지듯이 이 사랑을 퍼부어주셨어요.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랑이 백만 불에 일만 돌려드려도 우리가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아침 일찍 나와도 뛰어나오고 가볍게 나오고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신앙생활의 기본이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섭니다. 심판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심판받아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느냐 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왜냐하면 대강령이잖아요. 이게 최고의 명령인데 이 최고의 명령을 했는가 안 했는가 회계 계산하신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럴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나는 돈 번다고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어요. 허리가 빠지게 돈만 벌었어요. 이러실 거예요. 물론 일해야죠. 그러나 일하는 동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뭐든지 열심히 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발로인 것을, 사랑이 근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39절로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웃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시면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좀 무엇을, 내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래요.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기, 사랑을 모르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어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문에 난 기사를 보았어요. 중국 여성인데 19세예요 한국 돈 7억을 들여서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외모의 열등감 때문에 13세 때부터 쌍꺼풀, 코, 성형, 가슴 수술, 약 중국 돈 400위안을 들여서, 400만 위안을 들여서 100회 이상의 성형 수술을 했는데요. 어릴 적 남학생들이 외모를 비하해서 이상한 별명을 만들어주는 게 상처가 돼서, 예, 그 때문에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성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눈 성형만 10회 이상을 했고 의사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성형을 했더니 얼굴이 변화가 돼가지고 딴 사람이 돼버려서 신분증을 1년에 4번을 바꿨대요. 예. 그래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안면이 굳어지고 뇌가 손상이 되고 시력에 문제가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제는 수술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이제 해서, 자,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기 맨 왼쪽이 그 사람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옆에 보세요. 저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이뻐요? 원래 모습이 이쁘죠? 저 옆에 얼굴이 이뻐요? 100회 이상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엄마가 이제는 우리 딸이라 안 한대요. 같이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돈을 대줬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돈 안 대주겠다고 그러고 이 저 아이도 더 이상 이제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이 저렇게 생긴 게 이뻐요? 그죠? 너무 좀 옆에 가면은 막 이렇게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 조언을 합니다. 자, 왜 이런 저 정도로 성형할 정도로 과한 욕망에 사로잡혔을까요? 원래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땐 귀엽고 이쁜데 그런 자신의 모습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더 이뻐지고 싶고 더 멋있고 싶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분증 모습까지 사진까지 매번 바꿔야 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도록 저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의 외모가 싫었으면 저렇게까지 바꾸겠습니까? 네,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이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원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혹 저 사람처럼 보이는 성형은 하지 않지만 나의 모습을 내 머릿속에 상상 속에 아, 난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더 여성스럽고 나는 더 남자답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은 꽁꽁꽁꽁 숨겨놓으면서 자기의 모습을 상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착각이 되어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완전히 알아버려요. 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공주처럼 잘 자랐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의 결점을 푹 찌르면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서 있을 힘이 없을 정도로 쫙 빠져버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지고 정말 이제 참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괜히 부모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 사람 보면은 막 어떻게든 한마디 해주고 싶고 어떻게든 공격하고 싶고 그 사람은 보면 화가 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은 너무 부족하게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소리 들으면 막 지구멍을 찾고 싶을 정도로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모르는 다른 세상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하고 있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하고 살고 싶어요. 나의 옛날 모습 들키고 싫어요. 들키기 싫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있는 데는 안 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은 다 고귀한 나의 것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 너무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쨌든 화목하게 살 수 없을까 싶은데 그런 모든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딱 꽁꽁 숨겨놓고 밖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뭐 모임할 때 목장 모임할 때 자 그래서 가장 아팠던 기억 한번 얘기하시죠 하면 아니요 우리 집은요 항상 엄마 아버지 얼마나 서로 위하고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성형을 하는 거죠. 저 사람처럼. 근데 저렇게 자꾸 자기의 원래 모습을 성형을 해버리면은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의 열매가 생긴다고요. 주님 앞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내 심령이 병들어서 나중에는 병든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예,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부족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야지 겸손하니까. 안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서 뭐 하나님이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결핍을 주셔야지 그래 되는 우리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열등감이 많아가지고 저는 진짜 이쁜 사람들 보면 내가 저렇게 이쁘게 못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요. 내가 어디 가서 2등 하면 1등 못해가지고 그냥 속이 끓고 막 굉장한 승부욕과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걸 내가 발견했어요. 또 돌아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처녀 때 그리고 교회 다니기 전부터 이렇게 치장을 했는데 지금부터 굉장히 말랐기 때문에 어떻게 치장을 했냐면은 제가 키가 162인데요 우리 나이 때는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구두를 10cm를 신고 다녔어요. 앞뒤로 막 이렇게 무슨 뭐 그 뭐죠?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신고 다니고 또 되게 말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딱 붙는 거 입고 다니면은 어떤가 하면 모델 같이 그래서 머리 노랗게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멋있다 하는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고 나는 이제 착각하는 거죠. 집에 와서 화장 지우고 뭐 이러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면은 막 불안해요. 어째요? 이렇게 높다가 폭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목사님 얼마나 큽니까? 그죠?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큰 사람이길 제가 원했는데 그렇게 태어나지 못한 작은 키가 너무너무 열등감이라서 그렇게 개념 끊고 그리고 전혀 사람이 적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폼잡고 다녔는데 고민이 야 천국 가면 이게 신 못 신겠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싶고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을 포장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으시고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편안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 나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단점도 사랑할 수 있고 부족함도 사랑할 수 있고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 모습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마땅한 사람은요 상대방은 더 못마땅해요. 부부관계도 계속 지적하고 넌 왜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자기 부족한 건 생각 안 하면서 계속 지적하면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고 싸움이 있고 전쟁이 나고 그럼 그 가정은 맨날 싸우는 가정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불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처절하게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이요 하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비굴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라고 잘난 척하고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니라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옆에 사람과 비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내가 못나 보이고 비교하니까 내가 잘나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있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인지 하나님을 나를 사랑했을 만큼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당당하게 부족한 것까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예,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냐고. 나를 시기하지 않을 때 상대방도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고 싶지 않을 때 부족한 상대방도 용납이 된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부르셨는데 그 사랑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는 거 없이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요. 내 부족한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막 감추려고 했는데 그 그대로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동포 지난번에 그 전철에서 저녁이 해가 니은 내려가는데 그 가방을 메고 터덜터덜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신앙하고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부자가 되려고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표현하시고 그지 마음으로만 숨겨놓지 마시고 표현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으실 때 드릴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